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근동 증후군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환자분들이 발목을 이렇게 접질린다고, 자주 접질리고,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고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게 아니라 발목의 아래 관절, 거구라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마치 발목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뼈, 이게 발 모형인데요. 오른발을 기준으로 할게요. 앞쪽, 와, 바깥쪽입니다. 주로 증상이 이 바깥쪽 복숭뼈의 아래에서 전방, 여기 보면은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움푹 들어간 데를 꾹 누르면 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정상인들도 이 발목 아래 꾹 누르간 데, 여기가 이제 족근동 부위거든요. 여기를 꾹 누르면 정상인 분들도 아파요. 그래서 꼭 양쪽 족근동을 같이 잡고 눌러서, 똑같은 힘으로 눌러서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건측, 아프지 않은 쪽하고 비교를 해서 압통, 통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 족근동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그 족근동 증후군은 왜 생기냐? 발목을 접질린 줄 알았더니 거골이 관절을 이제 접질린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뼈 모델이에요. 오른발 뼈 모델이면 피부하고 근육을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오른발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다 보면 바깥쪽 복숭뼈 앞쪽에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잘 보이나요? 요거. 여기 터널 있죠? 터널. 여기 터널 쭉 들어가 있고, 바늘 집어넣으면 바늘이 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밖에서 이쪽에서 보이죠? 이렇게 손가락? 요 안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터널이. 여기에서 동, 사이너스, 동굴을 할때그 동이죠? 거기에 안에는 여러 가지 인대가 있어요. 발목의 인대가 내측 인대가 있고, 외측 전방의 인대가 있고, 외측 후방 인대가 있고, 그리고 외측에 종골 인대, 종비 인대가 있는 것처럼, 이 안에도, 족근동 내에도, 하나는 좀 가늘고, 하나는 엄청 두껍고 긴 그런 이제 인대가, 튼튼한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와 비슷한 구조물도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접질리면서, 이렇게 접질리죠? 이렇게 접질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접질리면 발목 염좌인 거고, 이 아래 관절이 이렇게 접질리면, 여기가 접질리면 거골이 관절 염좌인 거예요. 그런데 거골이 관절이 염좌가 되면 인대가 좀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툭툭툭 틀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탈구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틀어진 인대는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되면 약간 두껍게 치유가 돼요. 근데 여기는 아까 때 뭐라고 했냐면 동굴이라고 했잖아요. 동굴. 동굴은 구멍이 막 이게 무한대로 팽창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걸으면 쭉 줄어들어. 안 걸으면 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동굴이 보이죠? 이쪽. 근데 걸으면 줄어들어. 걸으면. 특히 이제 평발인 분들은 걸으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동굴이 줄어들어. 그래서 요만큼 동굴이 있는데 인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치유가 되면서 인대가 두꺼워져. 그럼 동굴에 인대가 꽉 차죠. 인대랑 뭐 지방 조직이 꽉 차는데 걸어. 그러면 그 두꺼워진 인대에 자극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증이. 이거는 하나의 가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100%의 환자분들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를 족근동 증후군 또는 기능성 거골이 관절 불안정성이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충은 뭔지를 알겠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 그러면 인대는 거쪽이 그쪽인 데는 대부분의 치유가 돼요. 다만 두껍게 아물면서 걸을 때마다 일정한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 안에 두꺼운 조직이 계속 자극이 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인대를 조금 잘라주면 되겠네. 워낙 두꺼워서 조금 잘라도 사실은 기능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 수술이잖아. 그거를 변연절제술, 영어로 데브리먼트, 데브리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꼭 수술해야 돼?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주사를 넣는 거예요. 예, 족근동에다 주사를 해요. 그래서 발 모델로 보면 발, 앞쪽, 바깥쪽 복수뼈 여기에다가 주사파 족근동에다 쭉 주사판을 넣어서 보통은 소용량의 스테로이드 제제랑 그리고 소용량의 마취제를 섞어서 쭉 넣습니다. 그 족근동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대 조직이 있고요. 혈관이 있고요. 매우 매우 미세한 신경이 있고 그리고 지방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주면 일단은 강력한 소염제예요. 소염제 소염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 지방 그 스테로이드가 지방을 약간 위축을 시켜요. 퇴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이 있는 공간을 퇴축을 시키면 어쨌든 그 동굴 안에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소염을 하면서 지방 퇴축을 시켜요. 그러면서 약간 두꺼워져 있는 인대도 염증이 소염이 되면 약간 숨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소금에 이렇게 절이면 배추 숨이 죽잖아요. 부피가. 그런 것처럼 약간 숨이 죽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굴, 족근동 동굴이 부피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연부 조직, 인대를 포함한 연부 조직의 부피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럼 걸을 때 눌리는 게 덜하겠죠. 그래서 소염을 하면서 진통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치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단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다른 인대에 이상은 없고 딱 순수하게 거기 문제라고 그러면 보통 임상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한 10분 맞으면 한 3분 정도는 한두 번 주사 맞는 걸로 거의 치유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네 분 정도, 한 30분 정도는 주사를 한번 맞고 증상이 호전이 있으신 분들이 한 두세 달 있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사를 한두 번더 맞기도 해요. 그러면 또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족근동 자체가 좁아 있는 분들. 워낙 족근동 자체가 좁아 있는데 우리가 평발인 분들이 이게 많고 평발이 아니어도 자라면서 원래 그뼈 구조가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거골하 관절의 후과라는 거 이게 이제 거골하 관절의 후방 관절이 이게 거골하 관절의 후방 관절인데요. 얘 입구에 얘랑이 좁아져 있는 처음부터 좁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평발인 분들이 더 좁아져요. 그걸 뭐냐면 전 외측 거골하 관절 충돌 증후군. 전 외측 거골하 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는 족근동 증후군이랑 따로 있는 거예요. 전 외측 거골하 관절 충돌 증후군. 그래서 이게 있는 분들은 워낙 이게 원래 좁아져 있어.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돼도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워낙 좁아져 있는 분들도 재발을 잘한다고 했고, 전 외측 거골하 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재발을 잘한다고 그랬죠. 약간 질환의 종류가 틀리지만, 그리고 차후에 전 외측 거골하 관절 충돌 증후군은 다시 또 동영상을 하나를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류의 환자분들이 재발을 잘합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되신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접질릴 때 발목이 접질리고 이 발목이 접질려서 인대 손상이 있어서 잘 치료가 안 돼서 끄떡끄떡해. 끄떡끄떡한데 얘도 그때 같이 접질린 거야. 거골하 관절도. 얘도 손상이 있고 얘도 손상이 있어. 얘도 손상이 있고 얘도 손상이 있어. 이런 분들은 얘 손상받으면서 얘가 다시 손상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은 같이 있는 분들 족근동 증후군도 있으면서 거골하고 족관절 외측 부들환자성이 같이 있는 분들은 주사치료를 해도 재발을 잘 합니다. 그런 분들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을 해주시면 많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그때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을 할때 되게 이제 전거비인대라는 거를 꿰매고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붙는 이렇게 전거비인대라는 걸 꿰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는 종비인대라는 걸 꿰매요. 근데 이 거골하 관절 측부인대 불안정성 아니 거골하 거골하 관절 불안정성 족근동 증후군하고 연관 있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생긴 족근동 증후군은 이 전거비인대하고는 상관없고 이 종비인대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족근동 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을 수술할 때는 이 종비인대는 가급적은 봉합을 해주는 게 정상적으로 봉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자분들께 족근동 증후군에 대해서 드리는 설명과 치료 방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재발이라고 하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즉 발목을 접질리지 않은 순수한 족근동 증후군 이라고 하면 저는 주사치료를 먼저 한번 또는 두번 최대한 세 번까지는 해볼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도 만약에 좋아지지 않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족근동에 공간을 확대하는 수술을 하거나 공간을 약간 확대하면서 안에 있는 조직들을 좀 뜯어내서 조직들의 부피를 줄이는 수술. 우리가 변연절제술, 데브리먼트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런 수술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제가 만약에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발목도 자주 접질리고 여기도 자주 접질리는 통증이 있다면 그때도 이 족근동에다가 주사를 한번 또는 최대한 두세 번 정도는 먼저 맞아보고 그래도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즉 발목 염좌, 발목 만성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 몸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은 즉 제가 환자분들을 대할 때 환자분께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어쩌록 이 영상이 환자분들이 깨서 족근동 증후군이래요. 또는 거골하 관절 기능성 불안정성이래요. 이렇게 진단 받은 환자분들께서 치료 방향을 의사와 상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